뒤는 도큐멘타 데이터베이스 갈증 뒤에서 가져온 뒷폴더이고요. 이 뒷폴더 작가는 한국의 근현대 미술의 대표 작가의 신문, 잡지 이런 기사들이 주로 모아져 있는 스크랩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많은 곳에서 이렇게 보록 팸플렛 기관들이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데요.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 작가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아나간다는 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. 그 당시 제 나름대로 우리 미술계에서 중요한 작가로 생각하는 작가들을 중점적으로 모아나간 거죠. 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이야 다르지만 국전의 이런 초대 작가, 심사위원 이런 작가들을 사실 높이 평가를 했었었죠. 그리고 우리가 작가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뭐 스포츠의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. 그래서 그 주관자에 따라서 작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미술사에서 중요한 작가, 또 많이 거론되고 연구되는 작가를 대표 작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270명으로 출발을 해서 그 이후에 몇십 년이 흘리면서 작가들이 세대 교차가 많이 됐죠. 80년대 초에 젊었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작가들이 30, 40년이 흐르면서 또 새로운 작가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.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나중에 70명 정도를 추가를 했습니다. 수치로 지금 작가들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선생님은 오셔가지고 왜 저 작가는 있는데 나는 빠졌느냐 뭐죠? 우스갯소리로 작가들은 다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를 뭐 낮게 평가했느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긴 하는데요.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칼라 복사니 이런 자료들이 또 많이 이렇게 우리가 가질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복분 자료라든지 칼라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주면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자료를 수집, 보존, 관리하는 작가는 330여 명이 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창경자 그 미인도 사건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논란에 되어 있었을 때 미국에 있는 그 따님 김정희 교수가 와서 거기 어떤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 지금 청경자 자료가 지금 9권이 있습니다. 청경자 선생님의 이 딥폴더를 다 넘기면서 필요한 자료를 일일이 복사를 하셨었죠. 그러면서 청경자 선생님과 따님도 어머니 자료가 나도 못 봤던 자료가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잘 모여져 있을지 몰랐다. 그러면서 그에 대한 고마움을 방명록에다 이렇게 적어놓고 가기도 했었고요. 또 그 광주의 오지호 선생님, 네, 그 막내 따님이 여기를 오셨었습니다. 그래서 그 아들 우리가 뭐 오승우, 오승윤, 또 손자 오병남 교수도 있었었죠. 사실 그 따님이 계셨다는 건 저도 잘 몰랐는데 와서 아버지에 대한 자료를 몇 차례 열람하면서 너무 이렇게 잘 모아져 있어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. 2016년에 덕수궁 미술관에서 열린 유영국 탄생 100주년 전시 때 또 거기에 관련돼서 그 유영국 문화재단의 유자야 이사이기도 하죠. 그분이 또 아버지에 대한 자료 이거를 또 여기 와서 열람을 했습니다. 일본에 있는 어느 분이 와가지고 이인성에 대한 자료를 열람하기도 했고요. 또 우리 비운의 조각가 이야기하죠. 권중기 선생님의 그 나왔던 무사시노 미술대학교의 박정국 교수가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자료 열람하기도 했고요.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국의 샤르 돌리시 한국의 미술 그 책을 저술하면서 저희들한테 여기 와서 뭐 오지호, 김주경, 칼라 화집이라든지 몇몇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걸
일일이 다 뭐 내방자를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. 또 최근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있었던 예를 들어서 박내연, 정상화, 뭐 최욱경 이런 작가들에 대한 어떤 표지화라든지 그 문학잡지에 실려있는 관련된 자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 나가기도 하고 있죠. 또 하나는 그 수집한 그 기간이 어느 기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있는 자료들은 50년대 기사에서부터 지금도 저희는 15종의 종이신문을 고집하는 이유가 그 신문의 잡지에 난 그 기사의 원본을 가능한 그대로 보존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. 그리고 요즘은 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연합뉴스라든지 뉴시스 또 지방의 대표적인 신문까지 매일매일 제가 체킹을 해서 필요한 거는 출력을 해서 그 파일을 계속 이렇게 보완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생명력 이것이 굉장히 길다고 봅니다.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렵게 부딪히는 문제는 물리적인 절대적인 공간의 부족이죠. 이 일을 뭐 50여 년간 해오다 보니 이 공간에 대한 부족. 그래서 저희가 김달진 미술 자료박물관 말고도 이 근처에 40평의 어떤 자료 보관처가 있습니다. 또 하나의 과제는 오래된 뭐 100년 이상 된 이런 자료들도 있는데 이걸 빨리 디지털 라이징 해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되는데요.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거를 위해서는 어떤 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원이 들어가야 되고 또 프로세싱하는 기간이 길어야 되는 거죠. 그런데 김달진 미술연구소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네,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결국 저도 제가 좋아서 했던 일을 또 사명감을 가지고 공유를 해서 남기고 가는 건데 이건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 그들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잘 보존해서 남겨주는 일이 목표인데 이거를 이렇게 계속 어떤 과제에 앉게 되고 있죠. 그리고 저희 김달진 미술 자료박물관 후원회가 있습니다. 그 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동참해 주신 분도 있는데요. 내용, 박물관 발전 유공 표창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지만 정말 앞으로 해야 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들 함께 동참해서 이렇게 풀어나가서 이런 것을 오롯이 이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.